연상 연하 커플이 대세네요. 우리도 네. 그냥 상상이니까 네. 설정이니까 네. 남자분들은 연상녀에게 네. 그리고. 야 여자들은 연 신수지 씨는 연하남이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요? 어쨌든 뭔가 매력을 한번 발산해 보는 시간을 그러니까. 팁을 한번 드리죠. 연상 연하 제 나이 또래 연상이면요 아무래도 좀 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. 제가 무슨 생각하지? 돈 없어도 당신 왜 나야?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누나도 나 이리 와. 요금부대 아이고 좋다! 누나 유산 모아서 유산? 금띠띵 사서 아 기분 나쁘려고 해? 그 안에 우리 둘이 같이 살아요 내 유산인데! 연상 누나들한테는 어려 보인다고 동생 같고 남자같이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 남성스럽게 그런 느낌으로 가요 아 그래 그런 거 있어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느낌상으로 느낌상으로 뭔가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난다 느낌 난다 느낌 아니까 살벌한 남성의 살벌, 느낌을 느낌 아니까 올려야지 올려야지 누나 너무 미쳐 내 나이에 연하남을 만나서 24살이면 이렇게 인데 최신은 몰라 최신은 모르고 딱히 막 너무 알려진 거를 그 유명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. 알겠는데 몸은 아직 말고. 이름이 뭐예요? 전화번호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이거 에너비 뭐예요? 에너비 수지야는 아니 근데 수지한테 연하면 유치원생이에요. 맞아. 너는 게 제일 좋아.